옛날엔 아기라는 이름의 5개월 된 고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사랑스러운 솜털 애기 고양이였지만 꽤 골칫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주인 사라는 항상 아기를 뒤쫓아다니며 그들이 엉망진창으로 어지르는 것을 치우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몇 시간 동안 밖에 나가야 했고 아기를 집에 두고 왔습니다. 외출 후에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기가 난장판을 만들었으리라고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문을 통과하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 전체가 어지러웠고 애기 미양인 아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몇 분 동안 수색한 후 사라는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가 문을 열었고 변기 안에 앉아 첨벙거리며 큰 소리로 야옹거리는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사라는 그 광경을 보고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하는 거야 아기? 그녀는 친절한 얼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물었다. 애기 고양이는 마옹야옹 소리를 내며 화장실에서 계속 물을 튀기며 놀았습니다. 사라는 고개를 저으며 잠시 동안 미양이를 고양이 우리에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분 후 사라는 부엌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양이는 부엌에서 냄비와 프라이팬을 넘어뜨리고 과일 그릇을 집어던지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아기야 거기에서 내려와 사라는 꼬지졌지만 장난꾸러기 고양이는 야옹 소리를 내며 계속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사라는 한숨을 쉬고 소파에 앉아 아기가 계속해서 집안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아기의 심한 장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고양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아기는 조금 진정된 것 같았고 결국 소파에서 사라 옆에 웅크리고 낮잠을 잤습니다. 사라는 그의 솜털 같은 털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기는 계속해서 귀찮지만 귀엽고 사랑스러운 고양이였으며 항상 사라에게 많은 웃음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